아버지 우리에게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중요하니 건강 주시고 생존권, 건강권, 재산권이 달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. 아버지 대모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요 생명도 내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어요. 근데 우리 딸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? 눈을 못 봐갖고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갖고 제가 세상 거 다 저버리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31년 동안 그 아멘교회에서 여러분요 양주 어둔이에서 하고 또 여러분요 11년은 또 의정부에서 하고 제가 44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한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우리 어둔동이 여러분요 갑자기 여러분요 송전탑이 양주에 57~58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미쳐서 이 송전탑이 들어오는 걸 몰랐는데 마을 사람들이 세 번에 거쳐서 우리 아멘교회로다가 몰아버린 거예요. 나는 송전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다가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.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건강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송전탑에서 이렇게 여러 개 송전탑이 들어오는데도 보상을 여러분요 49,200만원뿐이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억 받으라 그랬는데 다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. 생명을 내놓고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남은 세계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송전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열심히 아버지 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. 44년 동안 이렇게 이곳을 이거 한결같이 주님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여러분 환자들이 좋아서 우리 딸이 여러분요 메인이었었어요. 몇 군데 지금 대모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? 몇 군데? 바쁘네 여러분들. 너무 바빠. 5군데 해서 이제 여러분요 한 바퀴 다 돌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에게 집회 시간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연락을 받으셔야 돼. 오늘 어떻게 광고도 제가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. 할렐루야. 많이 올까봐 광고하지 않고 여러분요 그 영광교회 지하실에 밥풀에 가가지고서 얘기했어요. 보장하라. 네네. 자, 잠깐지. 우리 아멘 교회 생명권을 보장하라. 아유, 안 되겠어. 탈락. 저기. 저기, 네. 크게 해주세요. 생명권을 보장하라. 없어서 선발이 안 받네요. 힘들어요. 자, 보상금을 증액하라! 아, 이거 마이크 다섯 개 좀 뺏어주세요. 예, 예. 자, 여러분들 힘들어요. 아침도 안 먹고 나왔어요. 자, 보상금을 증액하라! 어차피 대화하는 거니까
다섯 명 하면 좀. 아니 교회에서 노인들이 왔는데 당연히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. 성령님의 박수 치세요.